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주일에 6.25 상기 예배와 기념 행사가 한인교회 연합으로 열렸습니다. 네, 남가주 한인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연합 예배가 남가주 한인교회 중심으로 드려졌다고요? 네,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매년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의 선물 드리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원래는 은혜한인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 공동 주관한 그런 행사로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한 50여 명의 이 참전 용사들과 그리고 한 50여 분의 기관장들 또 리더들 각종 사회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6.25를 기억하며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저희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이 지역사회 주류사회와 접촉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오래되고 또 전장에서 상처가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로 말하면 원호병원이나 또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어렵고 외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수년 전에 각 병원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건강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기념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사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자리에 참석한 참전용사분들에게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참전용사들이 사실은 이날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날을 소개받은 분들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원래 헤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도 꼭 좀 자기를 불러달라고 전화번호 남기고 가시고 또 그 주변 자기를 초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오늘도 저희 특별히 한국의 변화된 모습, 현재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헌신이 또 함께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의 동료들의 죽음이 흩뜨지 않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 함께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들이 좀 더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진 나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진 우리 조국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더 나라 사랑을 해야겠다. 그리고 멀리 나와 있지만 저희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더 조국을 위해서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미국 남가주 한인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